얼마 전 한인타운에 김진형 스퀘어가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하기환 전 이사장의 이름을 딴 광장이 선보였습니다. 명명식에는 로컬 정재계 인사 등 3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기환 광장에 들어선 곳은 타운 내 윌셔와 범원, 메트로역이 위치한 교차로입니다. 이로써 LA 한인타운은 세밀리 박사 광장과 알프레드 송 메트로역, 김진영 스퀘어와 찰스 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 도산 안창호 프리웨이 등 한인 이민사를 기리는 상징적 의미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그만큼 크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코리아타운을 위해서 남은 인생이지만 열심히 좀 일을 좀 더 할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허브 웨슨 LAC 의장을 비롯해 탐 라본지와 길 세디어, 미치 오페럴 등 LA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4개 지구 시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한 배무환 한인회장과 신현성 총영사, 주요 한인은행장 등 한인사회의 정재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밀시와 벌먼트 교차로가 한인 이름으로 명명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가 110년 되는 가운데 이민 1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 후손들은 미주를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미주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웨슨 씨 의장은 하기환 전 이사장과의 오랜 인연을 설명하고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온 하전 이사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In all of the years that we've known each other, 25 years, he's never asked me for anything personal. But he's asked a lot for this community and we work well together.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을 필두로 LA 한인회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하기환 전 이사장은 남가주 한인경제단체장협의회와 한인경찰후원회, 윌셔센터 주민회의 등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단체장을 거쳤습니다. 한편 하기환 스퀘어 이후 8가에는 장성균 전 사회연합회장의 이름을 딴 광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